안녕하세요. 역사를 좋아하는 남자, 역덕 인결입니다. 첫 시간에 제가 패전 시리즈를 다루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과 연나라의 전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이전에도 아마 우리 민족과 외세와의 전쟁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록상에서 이게 최초라서 첫 시간으로는 이 전쟁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을 알려면은 먼저 이 고조선이 언제 등장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조선은 등장 시기부터가 잘 모르던 신비로운 나라라서요. 고조선이 언제 등장했나라고 따지려면은 먼저 이 삼국유사부터 봐야 합니다. 삼국유사에 단군 신화가 기재되어 있잖아요. 단군이 웅녀와 환웅의 아들이다. 이런 신화말입니다. 근데 이 신화에 보면은 단군이 요 임금 제위 50년에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요 임금이 누구냐 하면은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중국의 전설상의 성군 요 임금이 등장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렸다. 그렇게 적혀져 있는 이 중국 전설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걸 서양 역법을 계산하면 기원전 2308년이 돼요. 근데 동구통감에서는 당요 무진년, 그러니까 요 임금이 즉위한 지 무진년에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걸 따지면 기원전 2333년이 됩니다. 근데 기원전 2308년이든 2333년이든 결국 고조선은 기원전 24세기에 나라를 세웠다. 이것이 바로 역사서에 기재된 고조선의 건국입니다. 하지만 역사서만 이렇게 적혀져 있지 그 당시에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서 학계에서는 이걸 그냥 단순한 전설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 하가점 하층 문화가 발견되면서 이야기가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가점 하층 문화를 설명하려면 먼저 흥상 문화부터 설명해야 되는데요. 흥상 문화는 이 요하라고 여기에 거대한 강이 있는데 이 강을 중점으로 하여 번성한 신석기 시대 문화권이에요. 이 흥상 문화가 나중에 여러 문화권으로 갈라지면서 수많은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가 많이 발견돼요. 그중 한 대가 바로 이 하가점 하층 문화입니다. 여기에서 고조선의 초기 유적과 비슷한 문화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뭐 체회도 토기에는 물론이고 뭐 고조선의 초기 유물들도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이 산성, 이 하가점 문화에서 발견된 이 산성은 고구려가 세운 그 산성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고구려 세운 산성과 비슷하니 혹시 고조선과 연관되는 건 아닐까라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아직까지 고조선의 그 유적지에서 고조선 중기 유적지에서 이런 산성이 발견된 바가 없어서 연관성은 아직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이 하가점 하층 문화가 나중에 이 내몽골을 중심으로 한 유목민들의 문화권과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조선의 문화권이 확실한 12대영자 문화는 이후 1000년 뒤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고조선이 이때 세워졌다라는 것을 확실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역사계에서도 이 24세기에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소수설에 불과해요. 또, 이 고조선이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경에 등장했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아까 말했던 12대영자 문화에서 고조선이 발흥했다는 거예요. 이 12대영자 문화가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에 등장합니다. 이때, 이 문화권 출토된 유물들이 고조선의 유물들하고
매우 흡사해요. 이거 여기서 고조선만의 그 무덤과 비슷한 이 무덤도 발견되고. 이것도 중국의 그 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관자가 무엇이냐면은 춘추 전국시대 때 제나라의 제환공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에게는 아주 유명한 재상이 있었어요. 바로 관중인데 이 관중이 쓴 책이 바로 관자랍니다. 근데 사실 이 관자는 위서예요. 즉 관중이 쓴게 아닌 책이에요. 왜냐면은 관중이 죽은 뒤에 또 적혀 벌어진 그 사실이 그 책에는 적혀져 있고 관중이 알 리가 없는 사실조차도 적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이 춘추 전국 시대에 쓰여진 것은 분명해서 일단 위서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그렇게 오래된 책에 써져 있으니까 이 조선이 그때 세워진 것은 확실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관자에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이 조선의 그 특산물이 제나라에 유입돼서 교육을 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조선이 등장한 게 아니냐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 조선이 그 나라 조선인지 아니면 지역 조선을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고조선은 기원전 4에서 5세기경에는 확실히 존재했어요. 거기서 그 선양 지역을 중심으로 요소와 요동, 그리고 평양까지 넓은 영역의 그 강한 국가가 등장한 것만은 분명해요. 이 고조선은 이 시기에 그 연나라하고 아주 격렬하게 맞붙었어요. 만약 이 고조선이 기원전 4에서 5세기경에 세워진 게 맞다면은 단군 조선은 기원전 4에서 5세기경에서 2세기까지 존속한 국가이고 그러니까 한 206년에서 106년 동안 존속한 국가이고 위만 조선은 그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낸 뒤에 세운 나라니까 한 194년에서 나가 망할 때까지 존속해서 한 86년 동안 존속한 국가 된다. 끈 것인데, 과연 이 고조선은 언제 등장했나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보기에 이 기원전 24기에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 왜냐면 그 시기에는 저 중국조차도 확실한 나라가 없었어요. 요 임금, 순 임금, 그 임금들은 다 그냥 전설상의 임금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임금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 고조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경에 그 요소 지방의 12 대왕자 문화권을 형성하던 수많은 소국들 중에서 조선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조선이 그 문화권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주변의 소국들을 전복하고 기원전 4에서 5세기경에 저 연나라가 맞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고조선은 초기 단계가 9에서 8세기경에 등장했고 그후 세력을 확장하여 기원전 4세기경에는 연나라가 맞붙을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저의 결의입니다. 자, 이제 고조선의 영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사 교과서에는 영토가 이 정도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이덕일 교수가 쓴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는 책에서는 고조선 영토가 이만큼 된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것인가에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고조선이 이 정도면 어떻고,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큰걸 바라는 것 같아요. 고조선이 영토가 넓으면 좋고 좁으면 싫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냥 유치한 얘기인 것 같아요. 고조선이 이 정도만 아니다 해도 뭐 어떻습니까? 이 정도도 참 많은 영토인데. 자, 아무튼 고조선이 얼마나 된 영토인가를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고조선이 어디 위치에 있는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부터가 논란이 많거든요. 고조선에 대한 여러 역사 사료, 이거 삼국 유사라든지 재화 운기, 동구 통감 같은 역사서들을 보면은 이 고조선이 평양에 나라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역사서에 따르면은 소진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유세가가 있었는데, 제가 말 잘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연나라의 그 문후에게 가서 말하기를, 연해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다, 아니, 조선 요동이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 조선 요동이 있다,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이에 대해 여러 설이 있어요. 조선의 요동이다, 또는 조선 외에 요동에 또 다른 국가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했고, 아니면 조선이 요소 지방에 있었다, 그래서 요소 지방의 조선과 요동 지방의 또 다른 국가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되기를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조선이 연해 동쪽에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이 연해 국경지대였던 이 요하 인근에서 이 조선이 존재했을 거예요, 분명. 근데 문제는 평양에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조선이 원래는 이 요령 지방에 있었는데, 연나라 마포태에서 패한 뒤에 중심지를 이렇게 평양으로 이동했다 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걸 입증할 만한 사료가 많은데요. 먼저 그한 나라가 이만 조선을 멸망시킨 뒤에 그 조선의 중심지에 낙랑군을 설치합니다. 근데 이 낙랑군 관련 유적과 유물들이 이 평양 일대에 많이 출토됩니다. 또한 고조선에 관련한 여러 기록들도 여기에 중심지가 있다라고 입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나라 관련 유물들이 이 한반도 북부까지 퍼져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 패하여 한반도 북부까지 연나라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조선은 여기까지 옮길 수밖에 없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니 연나라가 아무리 세다 해도 어떻게 여기까지 먹을 수 있겠냐, 이거 말도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반박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조사해본 결과, 기원전 이세기경, 그러니까 고조선이 연나라에 패배하여 중심지를 이쪽으로 옮겼다는 걸 이후에도 이 지방에 고조선 관련 유물들이 계속 출토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인가라는 논란이 많이 있어요. 고조선이 위치는 대체 어디인가? 근데 제가 보기에 고조선은 이 요령 지방에 있었던 건 확실해요. 그래야 그 전국 책에 그렇게 적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영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고조선이 과연 얼마만큼 영토를 가지고 있었나? 해방 후에 한국 사학자들은 비파형 동궁과 미송리시 토기, 북방시 고인돌, 거친 무늬 거울 등의 출토 지역을 중심으로 고조선의 영토를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비파형 동궁 자체가 하나의 문화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화권에도 다 다방면으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고추들 영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그 토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고려 청자가 송나라에게도 팔리기도 하는데, 그럼 거기서 송나라에서 그 고려의 토기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 송나라 영토까지 고려의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조선에서 그 미송리시 토기가 발견된 지역이 전부 다 고조선의 영토다 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런 설이 이제 배제되고 있고요. 근데 일단 기원전 4세기에서 5세기 무렵에 군주가 왕을 칭하고 연나라하고 맞짱을 뜬 데다가, 기록에 따르면은 이천이를 빼앗겼다는데, 그러고도 나라가 안 망했대요. 그걸 보면은 고조선이 영토가 넓은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 평양 일대에 고조선 관련 그
전설들이 많이 존재하고, 또 서기 6세기경에 중국의 역도원이라는 사람이 고구려 사신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왕검성이 패수의 남쪽에 존재하며, 패수는 그 청천강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은 고구려가 다스리고 있다 라고 들었대요. 수경주에 기록된 건데, 그렇다면은 이 고구려 사람들은 고조선의 중심지가 바로 이 평양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던 얘기인데, 뭐 고구려 사람의 개척은 했다니 뭐 믿어야겠죠? 이거 또 있어요. 그 한나라가 이 조선을 멸망시킨 뒤에 세운 낙랑군 관리 유물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당시 고조선은 이 요동지방을 먹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평양 일대도 먹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기 빼앗겨도 여기로 갈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남쪽 지역에는 세력이 미쳤다고 보기에는 유물이 없어요. 유적지도 없고. 또 여기 기록된 것처럼 이 만주포로는 다 차지했다라고 보기에도 그 관련된 입증할 만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고조선은 이 요동지방과 이 평양 일대 여기를 점거한 나라였다. 이 정도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거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되는지 않은 이상 영토라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 옛날에 이 정도 영토를 차지한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구도 적고 그리고 또 기술력도 아직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영토를 이게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만 해도 그렇게 중국이 거대한 영토가 된건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국이 된건 아닙니다. 중국도 수많은 소국들이 많았어요. 다각 지역 그 뭐냐 도시들을 위주로 막 싸움 박질을 처해다가 나중에서야 대국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조선은 여기 요령 지방에서 수많은 소국들과 전쟁을 벌였을 테고 그 과정에서 마침내 이 정도 영토를 확보했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걸 확보해서 그 옛나라 맞짱을 뜰 정도라면은 고조선이 상당히 강성한 국가였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건데 여기까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리가 많습니다. 네, 명백한 무리수예요. 자, 이렇게 고조선의 성립 시기와 위치, 영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연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역사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초창기에는 변방의 그저 듣보잡 국가로 취급되었습니다. 여기서 변방은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죠. 심지어 연나라의 소공과 연왕 쾌까지의 기록은 왕이 죽였다, 왕이 죽었다, 왕이 죽였다, 왕이 죽었다. 왜는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뭐야, 진짜. 아, 춘추시대 때한 가지 기록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저 이민족이 연나라 침략했을 때 적융이라는 이민족인데 이 연나라의 문후가 아 문후인가? 어떤 임금이 제황공에게 원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제황공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 적융을 쳐부셨어요. 그 후에 이 연나라의 군주가 너무 고마워서 제황공을 환대하러 가서 그 뭐냐 열심히 환대해주고 이제 배웅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국경을 넘어서 제 나라 영토 일부까지 가버렸어요. 이에 제황공이 아이고 저런 제가 이런 무례를 범하다니요. 그 사전을 의미해서 그 뭐냐 연나라에 그 가신 그 영토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나라 군주가 그 국경을 넘어서 간그 영토까지 다 연나라 영토 취급해 주겠답니다. 왜냐면은 그 연나라 군주가 뭐냐 끌고 가서 뭐제 나라 끌고 갔다 그런 우여곡 사기 싫다는 이유로
이에 연나라 군주가, 아, 말도 안 돼요. 절 도와주셨는데 영토까지 주신다니요. 아, 아닙니다. 라고 사양했으나 제왕은 끝내 줬고, 이에 감격한 이 연나라 군주가 그 제나라의 은덕을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성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성의 이름을 그 제나라의 은혜라는 식으로 지었대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미족의 친양이라 받고 제나라에게 쩔쩔 매고 뭐 그런 약속국이었는데요. 전국 시대 때그 연안 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연안 쾌가 시원찮은 사람이었나 봐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뭐냐 신하 자지 아니 그 자지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자지에게 선양을 했어요. 아니 왜 뜬금없이 선양을 하냐 하면은 이 신하 자모 씨가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평소 요순의 그 선양을 아주 뭐냐 선호하지 않습니까? 선망하셨지 않습니까? 요 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양하고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선양하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폐하께서는 정말 아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전하께서 저에게 왕을 물려주신다고 선양을 하십시오. 그때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그다 한다면은 전하께서는 그 신하에게 군주의 자리를 내주려 할 정도로 정말 마음씨가 곱고 훌륭하신 임금이다. 라는 명성이 전국에 퍼질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에 연합회가 옳다구나 하고 그 자모 씨에게 선양을 해요. 근데 이 자모 씨가 그걸 덥석 받아들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고 연합회를 신하로 삼았습니다. 이에 태자 평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하고 빡쳐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이걸 지켜보던 제나라의 위왕이 지금이 기회다 라는 식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이 연나라에 쳐서 연왕 그 자지를 자모씨를 죽였습니다. 이거 연왕캐는 자살했고요. 태자 평도 죽었어요. 그 후에 다른 나라로 만명가했던 그 왕자 직이라는 사람이 당시 제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렸던 그 연나라로 돌아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연소왕인데요. 연소왕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연소양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연왕쾌와 자모씨의 병크로 인하여 그 황폐하던 민심을 수습하고 수많은 인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국력을 신장시켰고 그 후에 이 인재들 끌어모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나라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 인재들 끌어모았고 특히 아기의 대활약으로 제나라에 크게 대복수하고 제나라의 치시효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제나라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었는데 그 후에 이 연소왕이 사망하고 그 뒤를 이은 연해왕이 아기를 미워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이간질에 넘어가서 아기를 쫓아냈어요. 결국 이 재난은 부활을 해버렸어요. 아휴. 그후 연해왕은 참 많은 실책을 저지르다가 신하에게 쫓겨나서 결국 죽었어요. 그후 연나라는 그저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태자 단이 그 진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진시황에게 푸대접을 받고 원한을 품었습니다. 또이 진나라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 연나라까지 먹으려고 해요. 이에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이유로 이 형가라는 암살자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 암살자를 고용해서 진시황을 시해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후 진나라는 너무 화가 나서 연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연왕 희가 태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진시황에게 자 태자의 몸을 바칠 테니까 살려두세요. 라고 했는데 진시황은 꺼져. 하여 결국 이 연왕 희는 도망가서 요동을 거쳐서 저 압록강까지 도망갔다가 결국 잡혔대요. 그 후에 서문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연나라는 진나라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자, 이게 연나라의 그 역사인데요. 시 영나라의 영역은 이 정도입니다. 당시 진나라, 이거 위나라, 조나라, 제나라, 한나라, 초나라, 그리고 여기 연나라가 있습니다. 이 연나라는 이 7국 중에서는 제일 약한 나라였는데, 그래도 전성기에는 제 나라를 아주 박살내기도 했었고, 영토는 한이 정도였어요. 이건 추정이긴 하지만은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연나라의 이야기인데, 이제 다음은 그 고조선과 연나라의 무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조선은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으로 대표되는 문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비파형 동검은 초기 청동기 시대 군장들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날이 갈리지 않아서 무기는 사용되지 않고 재사용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해요. 세형 동거는 날이 갈려져 있고 전쟁터에서 사용된 것이 확실해요. 이것도 여기 청동 갑주와 투구 군화도 이 시기에 출토되었어요. 근데 청동이 알다시피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높으신 분들만 이렇게 썼을 거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 첫기 무기와 가죽으로 된그 옷을 입고 싸웠을 겁니다. 이 청동 무기는 지배층만 사용했고 일반 병사들은 석기 무기로 무장했어요. 이것은 훗날 위만이 그 뭐냐 조선을 전복하고 이유나라를 막 전복했을 때 기록을 보면은 토착민들이 석기를 들고 싸웠대요. 위만에 맞서 싸웠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일반 병사들은 이 석기를 가지고 싸운 건 분명해요. 이것이 대략적인 고조선의 무기이고, 연나라는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당시 연나라 병사들은 여기 사슬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그 초기 철기 시대에는 이렇게 유물들이 철기로 된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화살촉도 그렇고. 그런데 자 보시면은 이 청동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은색에서 이렇게 청동색으로 바뀐 거 외에는 무형세가 많이 보존되어 있지만은 철기는 산화 자극이 발생해서 이렇게 부식이 돼 버려요. 그래서 보존 상태는 청동이 훨씬 좋습니다. 어쨌든 연나라는 초기 철기 시대, 고조선은 아직 청동기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전투 진행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략에 따르면은 주나라가 세력의 진틈을 타서 연나라의 그 공후가 스스로 왕을 칭했습니다. 그러자 이 조선 후도 스스로 왕을 칭했대요. 이거 병력 일으켜서 연을 격파하고 주나라를 받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예가 그러지 말라라고 간언하자 조선 왕은 연을 공하지 않았답니다. 이것이 그 기록에 있고요. 근데 여기 이 위략에 따르면은 이 조선 왕의 후예들이 매우 사납고 난폭해졌대요. 근데 뭐 중국사에서 사납고 난폭해졌다라는 걸 보면은 아마 조선이 이때 연나라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착하고 온순했다는 것은 조공을 많이 바치고 말을 잘 들었다. 지대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한 거고요. 아마 이 시기에 조선과 이 연나라는 많이 충돌했을 걸로 추측됩니다. 그 후에 기원전 3세기 초에 등장한 연나라 장수 징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찍이 동호회 인질로 가서 그들의 신을 받다가 연나라로 돌아온 후에 그 동호를 공격해서 일천인을 빼앗았답니다.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위력에 따르면 당시 연소왕은 조선 왕이 갈수록 교만하고 난폭하게 구니까 이를 징벌하기 위해서 징계로 하여금 조선을 공하게 했답니다. 이에 징계는 조선을 무찌르고 2000여리를 취하고
만번 한에 이르러서 그 이를 경계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조선은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사기 조선 열전에도 연나라가 전성기에 진번 조선을 공격하여 관리를 두고 장성을 쌓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전투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연나라 장수 진계가 고조선의 이천일을 빼앗았다. 이게 사실일까요? 일단 유물을 보면은 기원전 2에서 3세기경에 연나라 관련 유물들이 요동 지방에서 대량 출토되는 것을 보아 연나라가 이 시기에 요동을 손에 넣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동 반도 곳곳에 아직도 상당수의 고조선 문화가 남아 있었어요. 이 2에서 3세기에도. 그것을 보아 연나라가 요동 반도의 중요 거점을 점거하고 모든 요동을 다 차지한 건 아니고 고조선과 연관된 세력도 아직 거기 남아 있었을 것은 확실해요. 이거 제가 보기에 이천이는 중국 특유의 과장인 것 같아요. 중국은 옛날 기록을 보면은 1만 명도 막 5만 명으로 포장하고 5천 명을 10만 명을 포장하고 그렇게 과장이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천이도 그냥 말로는 이천이지 실제로는 한공 하나 빼서 200리인가? 뭐그 정도일걸요 아마. 일단 조선이 패한 건 확실해요. 그래서 요동 지방을 빼앗긴 것 같아요. 물론 요동 지방의 중요 거점만 요 중심지가 그 이동된 것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옛날에는 왜 고조선을 공격했을까? 그들 기록에 따르면은 조선 왕이 교만하고 난폭하게 굴어서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아마 그 고조선과 연나라가 여러 차례 부적 충돌을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선왕은 난폭한 놈이야라고 했을 거고 이거 당시 연소왕은 자국을 속국으로 삼은 제나라를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재들을 모아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제나라의 전략을 쏟아붓기 위해서는 후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제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고조선이 뒤에서 뒤통수를 친다 이런 곤란해졌으니까. 그래서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조선에게 예방전쟁을 했다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왜 연나라에게 패배했을까요? 무기의 차이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연나라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조선은 총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철기가 총동기보다 우월해서 조선이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보는 시각이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석기든 철기든 청동기든 찔리면 죽는 건매한 가지예요. 그리고 그 역사 만화 보면은 그 청동기 무기가 철기 무기에 쨍그랑하고 깨질 있었는데 실제로 딱 깨지려면은 아주 정확하게 힘껏 내리치서 하지 않으면은 안 깨져요. 그리고 청동 감옥도 그 뭐냐 철제 무기에 찔려도 안 박살나요. 심지어 그 가죽으로 된그 옷조차도 칼에 아주 제대로 베이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어요. 저 바이킹 시대의 바이킹들도 막저 가죽이 생각보다 질겨가지고 안 찍힌다라고 불평했다는 기록이 있는 판에. 하오며 그 초기 철기 시대 때 어떻게 쓰니까 청동이 우습게 보는데 철기보다 막 열악한 무기가 아니에요. 청동도 잘만 만들면은 철기하고 아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1000년 이상간 그 아주 오래된 그 문화였어요. 게다가 당시 철기는 이제 막 제조된 지 얼마 안된 그런 그 신식 무기라서 아직 그 조련법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동기가 막 열악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청동기는 그 무칭기 한정돼 있어가지고 대량 생산이 힘들어요. 게다가 제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배층만 쓸수 있고 일반 병사들은 그저 석기만 써야 했죠.
근데 반면에 철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일단 만들기만 하면. 이 대량 생산된 철기는 상대에게 아주 위압감을 줄수 있고, 또 일반 병사들까지 철기를 무장하니까 아주 위력적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철기가 총독기를 능가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일단 이 시기에 무기의 차이만으로 고조선이 패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많고요. 전투 방식과 동원의 격차로 인해서 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시 연나라는 전국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술 전략을 마구 연구해야 했어요. 그들 가운데 약소국이었으니까 더더욱 그랬고. 반면에 고조선은 막 주변의 소국들을 마구 점거하면서 새로 급속도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으니까 대규모 전투 경험은 부족했어요. 소국들과의 전쟁일 뿐이었으니까. 저 중국에서는 뭐 수십만 대군을 마구 동원해서 전쟁을 막 벌이기 일쑤인데 저기 고조선은 기껏해야 한 1,000명? 2,000명? 뭐그 정도 전투만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대규모 전쟁을 벌일 그런 생각은 없었겠죠. 징계가 얼마나 입고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고조선보다 훨씬 많은 대군이 입고 갔을 거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식으로 이 전투 방식과 동호연의 격차가 심해서 밀렸을 수도 있고요. 이거 당시 연나라는 최전성기였어요. 그 기록에 보면은 연해 전성기에 징계가 조수를 격파했다는데 연해 전성기라 하면은 이 연소왕 때거든요. 이 연소왕이 제 나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인재들은 하나같이 전투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라서 조선으로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죠. 자, 이제 패전의 영향 및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 요양에서 평양으로 이동했고요. 이 사실은 영왕 희가 나중에 진나라 군대 피해서 요동을 건너 압록강까지 도망갔다가 그 포로가 된 것을 보아 그 확신 뭐냐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철제 무기를 적극 도입했습니다. 이 고조선은 기원전 2, 3세기 무렵에 그 철제 무기를 많이 생산한 것으로 그 뭐냐 밝혀졌어요. 한반도 북부 지역에 2에서 3세기경에 철제 무기가 대량 출조되었고요. 이거 위만 조선이 건국되는 시점인 기원전 2세기 무렵에는 그 철제 무기를 생산하는 주조툴이 발견되었어요. 이는 본격적인 자체 철기 생산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이 이 옛날에 패한 이유가 그저 옛나라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으니까 패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위만이 그 유민들이 이끄고 조선에 투항했을 때이 준왕이 옳았구나 이제 이들을 부려먹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위만을 병경에다 배치해서 맞게 했는데 이 위만이 뒤통수를 까서 중앙을 못 알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지배층이 확 바뀌고 위만이 대표되는 이 조선이 세워졌다 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제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위반의 조선이 어떻게 그 한나라에 망했는가 그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하기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